내 속에 퍼진 나쁜 누룩을 제거하는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지난주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육신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셨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은 순간 걱정했어요.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찬 빵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지금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구루터기들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빵의 맛을 좋게 하려고 밀가루에다 넣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예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복음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위선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광명한 천사로 가면을 쓴 종교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뒀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열두 바구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또 빵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나 거뒀느냐? 네, 일곱 광주리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의 사건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율법과 제도와 전통에 갇혀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예뺨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한다는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하다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노릇하며 사람을 괴롭힐 방식만 찾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결국 어느 날 병이 들고 나쁜 열매만 맺죠. 또 정사와 권세 잡은 헤롯의 누룩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잔인해져서 자녀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내 몸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간 것이 아주 많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원제로 들어간 나쁜 누룩 흑암 세력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옥 속에 살도록 만든 사단의 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더구나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삼저주, 곧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 속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응답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 들어있죠. 그럼 우리 함께 7초의 기적을 고백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네! 사랑하는 그루타기들, 이번 한 주도 주일 예배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연결하면 거듭남의 역사, 무한한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불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나쁜 누룩을 뽑아버리는 영적 싸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멋쟁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원제로 내 속에 들어간 나쁜 누룩을 제거하는 비밀,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밟아버린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혼미케 하고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모든 더러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날마다 영적 싸움으로 변화되어져 미래의 세계 복음을 쓰임받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